제주 해경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은 해역을 관할하고 있는데요. 해상 치안 수요 대응을 위해 동부 권역을 담당할 해경 조직 신설 여부가 빠르면 다음 달 결정됩니다. 김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휴어기가 풀리자 서귀포 남쪽 해역에 중국어선 조업이 재개됐습니다. 해경에서 가장 큰 5천 톤급 경비함정이 중국어선 불시 검문 검색을 실시하고 이어도 인근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서 24시간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역 내에 진입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동조 기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앞에서 가고 무궁화 뒤에서 동조 기동해서 중국어선이 저희 수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동조 기동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관할 해역은 약 5만 제곱킬로미터로 제주 전체 해역의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대정부터 부좌 하도 해역까지 아우르는데 직선 거리가 300km에 달하고 함정 이동 시간만 10시간이 걸립니다. 남부 해역 중심으로 불법 조업 단속이 시작되면 상대적으로 동부권 치안 대응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경청은 올해 성산항 연안부터 동쪽 먼바다 약 5,800제곱킬로미터를 특별 경비 수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동부 해역은 하루 평균 상선과 화물선 등 500여 척이 운항하고 매년 해양사고 70여 건이 발생했는데 경비수역 지정 이후 1,000톤급 대형 함정과 500톤급 중형 함정이 배치되면서 해상 권역별로 치안 대응에 균형이 맞춰졌습니다. 이와 함께 동부해양경찰서 신설 여부도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제주는 관할 해역을 단 두 개의 해양경찰서가 관장하고 있고 추자도를 제외한 해경 파출소 5곳 중 4곳은 북부와 서부에 쏠려 있습니다. 올 초부터 동부 해경서 신설을 포함한 본청 용역이 진행됐는데 빠르면 다음 달쯤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해양경찰청에서는 제주 동부 해역을 포함한 전국 해경서 관할 해역 치안 수요 분석을 위한 연구 용역이 진행 중으로 용역 결과 제주 동부권에 해양경찰서 신설 필요성과 타당성이 확보되면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예정입니다. 해경은 이와 더불어 동부 해역에 3,000톤급 대형 함정 두 척을 상시 배치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 부처와도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